그때요 박번수가 그 돈을 보더니 여보 소이 돈지 웬 돈인가 여보 소이 돈지 웬 돈인가 요정이면 가사기를 말은 옛그래도 힛간지와 자네와 우리가 한부를 말고 지르면 유천이란 말이 될 말인가 드려도서 드려도서 드려도라 음영을 드려도서 김번수가 박번수 손에 든 돈을 썩 빼들더니 야 이 사람아 세사 또 마수 붙입니다. 잔말 말고 내놔라. 김번수가 그 돈을 들고 돈 다량으로 논한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나 술에 막붙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이놈의 돈이야 어디를 갔다가 지지가 오르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의찰 타임!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번수와 사령들은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춘향이가 주는 술, 안주까지 다 싹 쓸어버립니다. 이야, A부터 Z까지 다 받았네. 그렇죠. 근데 이 사설에 의하면 얼마를 받았냐? 성냥씩 받았다고 사설에는 쓰여 있어요. 네. 그럼 성냥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엽전 3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엽전 100개가 모여야 한 양입니다. 즉, 이게 한 양입니다. 우와. 이거를 세 뭉탱이씩 받은 겁니다. 즉, 300개. 지금 우리나라 시가로 하면 한 양에 10만 원씩, 즉 30만 원. 야, 네. 그러면 두 명이면 진짜 60만 원이네. 그렇죠. 근데 춘향이는 어떻게 해서라든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전엔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가 이몽룡과 사랑을 하면서 뭔가 이 번수들과 좀 뗀뗀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어떻게든 돌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제 춘향이는 어쨌든 변사또에게 잡혀가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좋다, 돈 좋아. 얼마나 좋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아,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잘나도 더 좋고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이 수레바퀴가 나왔으니까 수레바퀴는 둥그니까 돈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이 맹상군은 그러면 누구냐라고 그렇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맹상군은요 중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씩 항상 사람들을 모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호가 맹상군이고요. 본래 이름은 나 왠지 알 것 같은데. 네. 저것은 전문. 맞습니다. 전문이 이분의 성함이에요. 조남. 맹상군은 호구요. 근데 이 전문이 옛날에는 돈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폐, 뭐 돈, 화폐 하는 것처럼 옛날엔 전문이라는 단어가 돈이라고 쓰여서 돈 하면 맹상군, 맹상군 하면 돈. 이게 옛날에는 동음 이의어처럼 쓰인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에
관해서 많은 비유를 했으면 이런 비유까지 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의 도나, 아나 도나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꼭 맡겨두는 것처럼 얘기를 그치? 하죠. 얼씨구나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하면서 이 돈타령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돈 좋다.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야, 아니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중머리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중머리보다는 빠른 바로 중중머리 장단의 중중머리. 네, 맞습니다. 네. 네. 돈꾸러미를 들고 춘다라는 느낌으로 네. 부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돈 좋다. 돈 좋아.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저 툭툭 던지듯이 돈 좋다 돈 좋아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자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다 돈 좋아 그렇죠 돈 좋다 돈 좋아 그렇죠 돈 좋구나 시작 돈 좋구나 그 다음에 돈 좋구나 돈 좋구나 돈 좋구나 돈 좋구나 돈 좋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돈 좋구나 돈 좋구나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저 또 내려오죠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구나 돈 봐라 그렇죠 바로 붙는 겁니다 그러네요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다 돈 좋아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그렇죠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구나 돈 봐라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그렇죠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시작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그렇죠 첫 박에 쿡쿡 박아주시면 됩니다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시작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다시 한번 시작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그렇죠 못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툭툭 던지는 거죠 못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돈 그렇죠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렇죠 잘난을 잘난 하고 돈 잘난 돈 잘난 돈 잘난 돈 그렇죠 잘난 돈 그렇죠 잘난 돈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해볼게요 시작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러면 돈 좋다부터 잘난 돈까지 쭉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해볼게요. 네.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으이씨고.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아, 좋다. 야, 감는 목을 잘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굴리듯이 표현해 주세요. 또 목소리를 툭 치듯 밀어냈다가 툭툭 내려놓듯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툭툭 던지듯이 돈 좋다 돈 좋아. 시작.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다 돈 좋아. 잘난 하고 돈. 잘난 돈. 잘난 돈. 잘난 돈. 잘난 돈.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으이씨고.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아, 자,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이 부분 배워볼 텐데 한번 쭉 불러봐 주시죠. 네. 네.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 뭔가 갈 것 같다가 딱 멈췄어요. 야, 지금 막 돈을 야,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예. 자, 가사에 맞게 연상을 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맹상군어 시작. 맹상군은 그다음에 맹상군은 그다음에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그렇죠. 수레바퀴처럼 그렇죠.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다시 해볼게요.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다시 한번 시작.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그렇죠. 그다음에 이놈의 돈아 시작.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그다음에 아나 돈아. 아나 돈아.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선생님은 이놈 우라고 하시네요. 네, 근데 네. 이 다음에 그 차이점 좀 주기 위해서 으라고 발음을 좀 해주긴 합니다. 아, 이놈. 이놈은 돈아. 아, 이놈은 돈아. 살짝 이게 사투리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놈은 돈아. 아나 돈아. 이놈은 돈아.
여기는 뭐 특별한 식임새가 없으니까 좋네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잘 넘어가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맹상군에부터 아나도나까지 네. 한번 쭉 듣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이놈의 도나 아나도나 시작.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이놈의 도나 아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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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수레바퀴처럼 아. 소리를 굴려서 내는 방울목을 잘 살려주세요. 도나 부를 때는 정말 소리를 힘껏 내질러서 시원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맹상군은 시작! 맹상군은 다음에 그 찰점 좀 주기 위해서 으라고 발음을 좀 해주긴 합니다. 아, 이놈. 이놈은 보나 이러시고요. 이놈은 보나 아나 도나 이놈은 도나 아나 도나 아나 보나 어디를 갔다가 어우 저희가 지금 빠릅니다. 네. 예, 요 부분 한번 불러봐 네. 주시죠.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는 작을 시구나 돈 봐라. 돈돈 돈원 돈돈 좋다 돈 봐라. 아. 봐라. 야 여기가 어렵구나. 그러네. 아, 예. 역시 끝 부분이. 예. 그렇죠. 설렁제라고 하는 소리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호방하게 코를 쭉쭉 밀고 아, 네. 소리치듯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고 나면은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아,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지금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비우시면서 네. 아, 그래요. 아, 네. 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를 갔다가 시작. 어디를 갔다가 다시 한번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이제야 오느냐 오느냐 이제야 오느냐 이제야 오느냐 이제야 오느냐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아 좋습니다. 오,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약간 애절하게 해도 좋습니다. 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르냐 아~ 야 맛있다. 아, 요, 이 맛이야. 맛있다, 세게 가니까 맛있어. 맛이 나네요.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르냐 그 다음에 얼씨구나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그렇죠. 얼씨구나 돈 봐라.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외치네요. 돈 봐라 이러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요. 얼씨구나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다시 한번. 얼씨구나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그렇죠.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르냐. 얼씨구나 돈 봐라.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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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돈돈 돈돈 돈돈
돈 돈 이겁니다. 돈 자, 드셔볼게요. 돈이 몇 개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렇죠. 다 다양하네요. 돈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돈 그렇죠. 돈 그렇죠. 그다음에 돈 좋다. 또 들어가요? 돈 그렇죠. 돈 그렇죠. 돈 그 근에 그 추천목 아 네. 돈 좋다. 근데 마지막은 돈 벌어. 그렇습니다. 아. 돈 좋다. 돈 벌어. 그렇죠. 이걸 이어서 한다면 네. 돈 좋다. 돈 벌어. 아. 돈 좋다. 돈 벌어. 그렇죠. 돈 좋다. 돈 벌어. 그렇죠. 중간에 돈 좋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돈 좋다. 약간 소리를 이렇게 들어서 긁어내듯이 약간 S자를 긁는다. S자. 돈 좋다. 그렇죠. 좋다. 요 부분. 돈 시작. 돈 좋다. 돈 벌어. 다시 해볼게요. 돈 좋다. 돈 벌어. 다시 해볼게요. 이어서 돈 좋다. 돈 벌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디를 갔다가부터 돈 벌어까지 한번 쭉 불러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멀시구나 돈 벌어. 돈 좋다. 돈 벌어.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멀시구나 돈 벌어. 되게 신나네요. 그러니까요. 소품이라도 좀, 예, 100만 원짜리라도 좀, 뭉치라도 좀 갖다 주시면. 아, 들고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아주 아쉽네. 자, 전체적으로 즐겁게 소리를 하면서 호령하듯이 불러주세요. 돈. 부를 때는 잘 강조해 주시고 돈을 던졌다가 집어오듯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렁지라고 하는 소리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호방하게 허리를 쭉쭉 밀고 펼치듯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야고 오느냐 을시구나 돈 봐라. 애절하게 해도 좋습니다. 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야오 오느냐. 아, 야 맛있다. 이 맛이야. 세게 가니까 맛이 나네요.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야 오느냐. 온돈 더 온돈 좋다 돈 봐라. 온돈 더